얼어붙은 세계 야릴로 6에서 새로운 통신 신호가 감지되어 행성 원주민의 생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흉조 선봉은 시그마 3호 야가 확산.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편집을 끝내서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영상을 보기 전에 패밀리님께 질문이 있는데,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육감이 뛰어나서 주변의 이상한 기운을 쉽게 알아차리죠. 잡담은 그만하고 좀 보세요. 어제 유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있었던 이상한 사건이에요. 저 네빈이가 지금 나부에서 가장 무섭다는 심령스포 유언에 왔어요. 좋아요랑 구독, 공유로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여기서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겁쟁이, 너 나를 지켜준다며 우리 건물로 형태가 없는 건 못된다고. 전후 맥락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아, 요점은 잘 보세요. 사건을 처리하러 온 사람이 지형사나 운기군 쪽이 아니라 시황사의 판관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선주에 있었으면서 시황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선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조직이에요. 집행관들은 늘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데 그들의 출현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즉, 유원에서 선주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쳤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어그로 아닌 거 이제 믿으시죠?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유원에 가보지 않을래요? 이번엔 꼭 진상을 밝혀내겠어요. 이쪽 전문가이신 거 한눈에 알아봤어요. 빨리 가요.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환풍기 세차! 별댓목 수리! 진짜 어둡네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유원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많은 조사를 했어요. 영상 스크립트를 찾아볼게요. 길고 수치 많은 꼬리가 달린 여우. 유원은 여우족 장인이 만든 정원 동천입니다. 여우족이 휴식을 취하고 시를 쓰고 연애를 벌이는 장소로 이하 생냐.
30년 전 풍요의 백성 전쟁에서 여우족의 정예 비행사들이 거의 전멸했고 사람들은 유원의 여우무덤에 가서 전사자들을 애도했다고 하죠. 그 결과 유원에는 방문객도 환우성도 거의 사라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원에는 도깨비불이 깜빡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죠. 유원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은 나부 선주 주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패밀리님, 그냥 넘어가줘요. 서연 선생님께 돈 주고 맡긴 스크립트인데 당연히 프로페셔널하지 않겠어요? 소문이 터무니없어 보일 순 있지만 시황사 사람들이 온 건 진짜예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귀신은 둘째치고 판관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쫓겨날 테니까요. 그럼 호수골 한 셈이잖아요. 자, 주의사항은 다 말한 것 같으니 계속 가볼까요? 발 조심하시고요. 여긴 진짜 오싹하네요. 응? 촬영을 좀 해요. 강하다 박지리. 인간의 몫이다. 왕자의 재림. 청룡의 정화. 너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저기요!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서 가요. 어려움없도다. 강하다 박끼리. 천명을 받아라. 제야. 엄포 눈에 기왕의 명을 받으라. 저항하지 마! 나 스킬을 처리해!
4만 개 갚아주마. 왕자의 재림. 인간의 몫이다. 그럭저럭 괜찮네. 거냐? 당장 체포하라. 금지구역에 침입한 수상한자는 예외 없이 체포 심문한다. 금지구역? 언제부터 유언이 금지구역이었죠? 청룡의 정화. 백화만개 왕자의 재림. 무방 저항하지마. 인간의 몫이다. 일어나라. 하나가 되리라. 그만 가봐 명부무관. 두 분께는 아기가 없어. 네, 판관 어르신. 페밀리님, 저 언니 보셨죠? 피부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사람일까요? 귀신일까요? 시황사의 일원이니 절 죽은 자로 여기시면 됩니다. 소녀의 작전명은 하나. 판관으로 체포, 구금, 처벌, 신문 중 신문을 담당하죠. 따라서 두 분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녀빈, 화해지민, 무지. 어제 은기군 수상씨와 함께 유언에 들어왔죠. 에? 무지? 전 행위 예술가이자 시사 이슈를 다루는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 나름 밥벌이 하고 산다고요! 여기 이쪽은 벌써 날 팔아넘긴다고? 그래요! 제가 한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죠! 제가 꼬드겼어요! 누가 꼬드겼던 간에 여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해보세요, 개네빈씨. 왜 다시 돌아온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귀신 관련 영상을 찍고 싶었죠. 마리트씨, 선주에는 귀신이 없어. 그건 황당무계한 말이니 선주 주민은 터무니없는 소문을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돼. 하지만 제가 똑똑히 봤어요. 도깨비불을 내뿜으면서 기괴하게 웃고 있었어요. 소상도 봤다고요. 개네빈씨, 당장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고양이 전설을 선주에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그 귀기가 감도는 생명체는 새양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에너지 기생 생물이죠. 정말요? 믿을 수가 없네요. 새양? 그게 뭔데요? 아, 선주에서는 귀신을 새양이라고 하나 보죠? 아, 그런 거죠? 꼬리님이 나와주셔야 할 것 같군요. 꼬리님. 들었어, 들었다고! 시끄러워 죽겠네. 네 몸은 인간을 섬기는 동물이 아니야. 꼬리님? 내가 새양이다. 네가 본 그 귀신 말이야. 이제 알겠지. 알았으면 꺼져. 아! 귀신이다! 하, 정말 이상한 분이군요. 귀신을 찍으러 왔다면서 막상 보고는 화들짝 놀라다니. 시몬 보자! 네빈이 찜찜해! 시몬! 꼬리님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꺼져! 너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 귀신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한마디만 더 하면 확 잡아먹는다! 호무집 마세요! 말만 저런 거니까요! 꼬리님은 채식주의자예요. 판관 어르신! 실례지만 이 불덩어리는 대체 뭔가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판관 어르신은 왜 이걸 들고 다니시는 거죠? 확인할 건 다 했으면 가봐. 판관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 곽현, 배웅해드려. 알겠습니다. 언니, 화내지 마. 언니는 평소에 임무를 수행하느라 사람을 상대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니 이건 하나한테 맡겨도 괜찮아. 내가 잘 설명하면 알아서 떠나겠지. 이대로라면 유언의 이상현상이 이목을 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오늘 두 사람을 내쫓았는데 납득을 못 시키면 만족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땐 우리를 다시 마주치는 행운이 없을지도 모르지. 걱정 말고 맡겨줘, 언니. 공주사의 창조 용광로가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곳에 봉인되어 있던 새양의 탈출에 이곳에 왔고 시양사는 포획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하나, 최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지요. 다만 여기서 들은 것을 비밀로 해주시고 유원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융통성 있는 분이시네요. 감사해요. 질문이 끝나면 바로 갈게요. 인가의 전당 서기로서 모르는 게 없다고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태복사의 분류에 따르면 새양은 천혜에서 온 에너지 기생 생물이에요. 도깨비불 형태로 나타나는 불꽃의 정령이죠.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열 에너지를 쫓는 나방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열 에너지는 중생들의 생각이죠. 네, 그것들은 지적인 존재의 기생에 그들의 경험을 흡수하고 감정을 맛보는 것을 좋아해요. 새양은 숙제의 신경계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내면의 욕망과 약점을 이용해 온갖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꼭두각시처럼 숙주를 조종하는 거죠. 숙주는 새양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빙이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숙주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새양이 됩니다. 숙주의 몸은 곧 새양에 의해 타버린 장작처럼 말라버리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몸이 제일 위험하다고. 꼬리님은 하나님이 제 꼬리에 봉인시켰으니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해요. 문제는 새양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용광로를 복구하기 전에 시황사는 이 버려진 정원에 속형각 사진을 설치해 이 오물들을 가둬둘 계획입니다. 보다시피 이 속형각 사진은 미완성 상태고 탈출한 새양도 아직 다 회수되지 않았어요. 이곳은 위험하니 판관 곽형이 여러분을 배웅해드릴 겁니다. 새양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그럼 선주에서 일어난 다른 심령사건도 새양과 관련 있다는 건가요? 제가 정보력이 뛰어나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필요 없어. 무관한 사람은 당장 떠나줘. 배웅해드려. 저기 두 분 지금 가야 해요.
지원은 이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 시황사도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시 떠나주시죠. 이곳은 위험한 곳이니 빨리 떠나. 귀신 세양 빙의? 아, 누가 내 머릿속을 세차게 휘저어놓은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귀신이 나오는 도시전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에너지 기생생물? 아이, 그냥 해충처럼 들리는데요? 신비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맞아요. 하지만 시청자들이 내막을 알지 못한다면 세양은 귀신과 다를 바 없어요. 호기심이 충족됐어요. 더 물어볼 게 많지만 가겠다고 한 이상 약속은 지켜야죠. 꼬리님에 관한 영상을 찍어서 제목을 유언에 나타난 도깨비불, 순진한 여우소녀의 빙의하다 라고 하면 많이 클릭할 것 같지 않나요? 아, 협조 좀 해주실래요, 패밀리님? 시라니까 가요. 저기 이제 가도 될까요? 네, 제 꼬리에 봉인되어 있어서요. 봉인. 채, 언젠간 그 봉인을 뜯어내게 하고 말 테다. 저라고 붙어있고 싶겠어요? 출발할까요? 그럼 이제 출발해요. 이쪽으로 가요. 더 가까워요. 곽현님, 꼬리님과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개네빈 씨, 전 지금 공무수행 중이에요. 조용해서 무섭네요. 바짝 붙어서 따라오세요. 들었어요? 무슨 소리지? 아, 귀신이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곱을 먹어요? 그냥 중심을 잃어서 그래요. 참, 개네빈 씨는요? 개네빈 씨. 설마 길을 잃은 건 아니겠죠? 빨리 개네빈 씨를 찾아야 해요. 너나 잘 챙겨. 여기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세요. 당신마저 사라지면 어떡해요. 개네빈 씨부터 찾자고요. 멀리 가지 마세요. 제발요. 개네빈, 어디 있어? 곽향, 잘 따라와. 곽향도 사라졌어. 이건 거울? 뭐 이런 섬뜩한 거울이 다 있지? 어? 안녕?
여긴 어디지? 유원인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일단 가보자. 이곳의 길은 어떤 환각에 의해 뒤틀린 것 같아.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여기 방금 지나온 길 같은데.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돌아온 거야?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돌아온 거야?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돌아온 거야?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곳의 길은 어떤 환각에 의해 뒤틀린 것 같아.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눈치챈 모양이군. 여긴 모든 길이 미군 같지. 자, 길이는 자야. 네 몸에 이 특별한 냄새는. 유원의 낙엽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 불씨가 슬피 울며 강력한 육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더군. 그 사람에게서 펜틸리아와 싸운 기운이 느껴진댔지. 네가 그 펜틸리아를 쫓아낸 사람이구나. 강력해. 너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맛있어. 한번 먹어봐도 돼? 아니, 이거 아니잖아. 당연하지. 내 의지대로 춤추는 말일 뿐이야. 속전속결로 끝내자. 잊어버려. 박수를 내버리라고. 저기가 아주 불편했군. 중독성 강한 맛이야. 어디 보자. 펜틸리아를 쓰러뜨릴 수 있는 녀석. 제법이네. 방금 전에 치열한 전투가 네 생존 본능을 자극한 모양이군.
네 몸속에 머물러 달라는 초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와, 너 기분이 되게 편안하구나. 폭신폭신한 케이크 같아. 이 몸이 네 것이 아닌 것 같달까? 왜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어? 네 몸속 깊은 곳에 뭐가 있네? 태양? 아, 뜨거! 됐고, 난 어차피 여기 오래 못 있을 거야. 우리 잘 지내보자, 알았지? 난 부연이야. 그냥 여길 떠나고 싶어. 널 해칠 마음은 없다고. 선주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귀신이 길을 막고 있다고 표현해. 계속 걸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널 에어미 설치한 환영의 미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테니 넌 내가 시황사의 판관에게서 벗어나도록 도와줘. 서로서로 좋. 보다시피 난 이곳의 주인이 아니야. 이 미궁은 에어미라는 또 다른 세양이 만들었지. 안타깝지만 널 도울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 길 잃은 여우 판관이 남긴 부적? 그건 도움이 안 돼. 너에게 빙의했으니 네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좋아! 역시 상황 판단이 빠르네. 존중하는 의미에서 네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게. 목적만 달성하면 바로 떠날 거야. 이제 부적 종이 인형을 다시 살펴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 가서 그 종이 부적 인형을 찾아봐. 네 판관 친구가 남긴 쓸데없는 단서 말이야. 날 믿어도 돼. 나도 여길 떠나고 싶어. 서로서로 돕는 거지. 날 못 믿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날 벗어날 수 없으니. 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종이 인형을 띄웠어. 잘 좀 봐봐. 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거든. 기억이 나. 얘를 갖추지 못했으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손님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예를 갖추었으니 손님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준비가 끝난 것 같아. 이제 나가보자. 봤지?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출구는 바로 앞에 있어. 나가기만 하면 돼. 잊지 않았지? 시황사 판관에게 잡히지 않게 도와줘야 해. 짜증나는군. 이런 걸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가? 시큼한 게. 왜? 판관 아가씨는 신경 끄고 우리 둘만 여기서 나가자고. 만나서 너무 기뻐요. 저기 케네빈 씨 보셨어요? 아직 못 찾았거든요.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포기해. 지금쯤이면 케네빈도 세양에게 먹혔을걸? 그럴 리가요. 양기 넘치는 케네빈 씨가 당했다면 저는 더 쉽게 표적이 되겠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근육이지.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모습을 못 참겠다니까. 시황사 판관식이나 돼서 왜 항상 도움을 구걸하는 거냐고. 전 판관이 될 인물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시황사에서 오래 일하면 용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차! 쓸모없는 자식. 어쩌다 너 같은 놈에게 봉인된 거지? 하루 종일 센 척만 하더니 같이 함정에 빠져놓고 누가 누구더러 쓸모없다는 거예요. 따라도 소용없어. 난 가볼 테니 혼자 잘해봐. 안녕! 가지 마요. 저도 데려가줘요. 오! 이제 좀 고분고분해졌네. 그럼 내가 대사를 지어볼 테니 그대로 읊어봐. 시황사 판관은 개나 소나 다 될 수 있나 봐. 우습기 짝이 없네. 니봐, 그만해. 이 녀석을 혼낼 수 있는 건 이 몸이랑 그 판관들 뿐이라고. 알겠어? 잠깐, 동족의 냄새를 맡았어. 너구나, 부연. 꼭두각시 몸에 숨어서 복화술을 하는 건 딱 너 같은 쓰레기나 하는 짓이지. 재밌네, 재밌어. 난 네가 용광로에서 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는데. 대세양 요원의 가장 전투력이 강한 조각이 울보 아가씨 몸에 봉인되어 감시견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감시견보다 못하지. 지금의 넌 그저 꼬리니까 꼬리 꼬리 꼬리. 어휴, 요것 봐라. 저 녀석한테서 떨어져 나오면 바로 삼켜주지. 아이고 무서워라. 헤헤. 속았지? 넌 지금 그 판관의 몸에서 벗어날 수도 없잖아. 잡아먹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 우리 불쌍한 꼬리님. 젠장, 빨리 생각 좀 해봐, 겁쟁이야. 모명객님, 이 종이 부적을 몸에 붙이세요. 일시적으로 세양의 힘을 억제, 완전히 몸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줄 거예요. 이봐, 네가 가서 달래줘.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보다 더 거슬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리간지란 나쁜 녀석이 잘못한 거죠. 좋은 분은 그런 반말을 할 리도 없고 뱀이 돼서 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 녀석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겁이 많고 소심했거든요. 꼬리가 빙의한 후로 제 삶은 악몽이었죠. 학교 다닐 때 왜 꼬리에 불이 붙었냐는 질문이 늘 따라다녔어요. 인파 속을 걸어도 시선은 저에게 집중되었죠. 벌시고, 다 내 탓이라고. 그때 이 몸이 널 잡아먹게 놔뒀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어? 그러다 시황사에 들어갔는데 다들 이상한 거예요. 비로소 제 집을 찾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황사의 일은 너무 위험해요. 매일 요괴, 귀신들과 싸워야 하거든요. 이 일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시황사에 사표를 내야겠어요. 세양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세양으로 세양을 잡으라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들었지? 그만 울어. 넌 쓸모 있어. 네가 남긴 종이 인형도 그렇고. 더는 못 참겠어. 자유를 되찾는다면 쓰레기 부연을 먼저 삼켜버리고 울보 겁쟁이까지 잡아먹어야겠어.
꼬리님의 예전 같지 않아서 안타까워. 그때 힘이 있다면 귀신이 길을 막고 있는 환영의 미궁을 빠져나오는 건 물론이고 그걸 만든 애염도 단숨에 삭혀버릴 텐데. 그때 힘? 꼬리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꼬마 아가씨,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세양이 왜 인적 하나 없는 유원에 있는지 알아? 워크숍인가요? 아. 천년 전 유원은 대세양 유원과 나부 어떤 장군의 격전지였기 때문이야. 용광로가 파괴되고 세양이 탈출했어. 유원을 구성했던 세양 조각들은 장군과 다시 싸우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돌아왔지. 그 격전은 세기의 대결이었어. 유원은 홍수, 불꽃, 지진, 천둥 등 무궁무진한 환영을 만들어 장군과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였다고. 정말 막상막하였나요? 완전! 시황사의 기록에 따르면 유원은 등유 장군에게 참패했다던구요. 그야 인간의 기록에는 장군의 업적만 늘어놓겠지. 안타깝게도 대세양 유원은 수많은 동포의 힘을 흡수했지만 인간의 간사함을 과소평가하고 패배하고 말았어. 그 전투 이후 더 이상 형체를 이루지 못했던 유원은 영혼 조각으로 흩어져 창조 용광로에 봉인되었어.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지. 자유를 찾아 탈출한 줄 알았던 꼬리님이 꼬마 여우에게 제압당했을 줄이야. 아! 아주 웃겨 죽겠다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하필이면 공격이 전시될 때 얘를 만났다고. 운도 지질이 없지. 어릴 때 나부의 한 구석에서 꺼져가는 불덩이를 봤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제 꼬리에 올려놓았는데, 그런데 꼬리님이 절 잡아먹으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때마침 나타난 판관님들 덕분에 살 수 있었고요. 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사이즈인데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지난 몇 년 동안 흘린 후회의 눈물은 그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대가인가 봐요. 재밌네! 아쉽게도 꼬리님 뜻대로 안 됐잖아. 성공했으면 소녀의 몸으로 재기해서 요원처럼 선주를 뒤집어 놓았을지도 모르는데. 이유? 이유가 꼭 있어야 해? 거창한 이유를 들자면 선주는 세양의 조상을 우리에 가둬 동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고, 간단한 이유를 들자면 장군과 싸워서 선주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세양 일족은 본래 태평한 존재였지만 인간과 접촉한 후 인성에 물들고 말았어. 인간 때문에 강렬한 감정과 욕망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때묻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 난 다시 자유로워지고 싶어! 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꼬리님도 조각들과 만나고 싶잖아. 평생 꼬리로 살기 싫잖아. 나랑 같이 천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말은 아주 정산 뉴스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꼬리님은 시황사 판관에 의해 봉인되었어요. 도망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당신도... 있으니 덜 무섭네요. 사실 다리가 너무 후덜거려요. 장군이시여 보호하소서.
예를 갖추었으니 손님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저기 보세요. 문 뒤에 거울이 있어요. 끌려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거울을 봤던 것 같아. 이리 곽형, 이리 와. 뭐지? 거울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익숙한 목소리인데. 곽형, 거울 속에 있어? 드디어 찾았구나. 서리님, 유한은 알 수 없는 힘에 삼켜져 버렸어. 조심해야 해. 개네빈실을 찾아야 해요. 어디로 간 걸까요? 너희부터 미군에서 구출하는 게 급선무야. 자, 거울을 통과해 이쪽으로 와. 여긴 유원의 상봉인가요? 어? 성동 거울이 엄청 많잖아! 설... 네 말이 맞아. 여긴 계속 변하고 있어. 우리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 거울 중에 출구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확인해볼까요? 유언의 상황이 좋지 않아.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지? 무슨 일 생긴 건가? 이 거울 뒤에 있는 게 진짜 서리님인 것 같아요. 진짜 서리님? 그럼 환영 속에 가짜도 있다는 거야? 그랬군. 겁내지 마. 넌 날 잘 아니까 충분히 가려낼 수 있어. 가려내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 가자. 하지만요. 곽형, 빨리 이 언니 곁으로 와. 그 인형 판관이 이런 징그러운 말을 한다고? 다른 거울을 조사해봐요. 멍청한 자식, 여기가 최고라고. 빨리 와. 서리님은 차갑지만 절 꼬지진 적은 없었어요. 이건 서리님 말투가 아니에요. 꼬리님이라면 모를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다른 거울을 확인해봐요. 유언의 상황이 좋지 않아.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지? 이 거울 뒤에 진짜 서리. 그랬군. 가려내지. 지금은 하지만 유언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컵 진짜 그랬군. 가려내지. 지금은 곽형, 어서 거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와. 잠시만요. 그 전에 질문이 있어요. 하나가 누구지?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럼 이제 곽형, 어서 거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와. 잠시만요. 시왕의 명을 받들라. 명관 곽형은 기량이 출중하고 성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충분하니 오늘부로 판관으로 임명한다. 당시 승진 공문이 아직도 기억나. 이 거울이에요. 서리님이 틀림없어요. 그럼 이제 또 거울이야. 끝이 있긴 한 건가? 곽형, 거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와. 그 전에 저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곽형의 신중함은 시왕사 판관이 갖춰야 할 자질이지. 겁쟁이를 신중한 걸로 보장하는 것 좀 봐. 역경 가식 덩어리.
부서진 요원의 가장 강력한 조각이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실력이 여전하다군. 의도가 뻔히 보이는 말이군. 그럼 이제 하지만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간 거울이에요. 곽현, 거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와. 그 전에 범죄자를 잡아야 할 판관으로서 건만의 성격은 직무유기야. 한영에서 나오면 엄중히 문책하겠어. 어? 바보야! 그럼 어서 건너와. 마지막 거울이야. 그 전에 오늘 밤 작전이 끝나면 해고할 생각이야. 곽현은 시왕사와 맞지 않아. 정말요? 바보야,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그럼 분별력에 자신은 없지만 이 거울들은 다 가짜야. 이 거울들은 제가 아는 서리님과 전부 달라요. 그 인형 판관은 날 높이 평가한 적은 없지만 경계를 늦춘 적도 없어. 서리님과 알고 지낸 지 오래지만 그분은 제가 겁쟁이인 걸 알고도 혼내신 적이 없었죠. 차! 시왕사는 신경도 안 써. 너만 신경 쓰는 거야. 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네가 겁쟁이여도 난 상관없어. 고린님. 어이, 어이! 저리 가! 봐봐, 너 칭찬하잖아. 이제 어떡하지? 환영은 우리를 붙잡아두고 싶어 하지만 그 경계를 끝없이 넓힐 순 없어요. 어딘가에 네 번째 거울이 있을 거예요. 저 떠있는 섬에 거울이 있을 것 같던데. 근데 좀... 기어서 가면 안 될까요? 똑바로 서서 가! 네가 이 길을 통과하다니. 드디어 성장하는구나. 곽현, 어서 건너와. 마지막 거울이야. 다시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저에 관한 질문을 해야겠어요. 사람은 저만의 기질이 있고 판관은 군인과 달리 용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곽향을 판관으로 승진시킨 건 시왕이시니 나름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 늙은 괴물은 이 겁쟁이에 뭐가 마음에 든 걸까? 가요. 이 거울이에요. 유언으로 돌아온 건가요? 무사히 돌아왔네. 오늘은 시왕사의 운이 괜찮은가 봐. 서리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오는 길에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던 거지? 역시 판관이야. 경계심이 대단하네. 상황은 알겠지만 지금은 부연을 상대할 때가 아니야. 유원은 더 강력한 세양 때문에 환영에 잠겼고 이를 진압하러 갔던 명관들은 연락이 끊겼어. 곽현, 나와 하나가 그 유물을 제압하지 못하면 네가 나서줘야 해. 네? 전 못해요. 전 두 분처럼 실력이 좋지도 않고 싸울 때 숨어서 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지 마. 세양은 다른 세양이 점령한 육체를 빼앗을 수 없어. 그게 네가 판관으로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이지. 맞아. 다만 곽향은 훈련받았고 세양에 대한 경험이 많지. 시왕사의 운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알았어, 겁쟁이! 정신 차려! 여기 있는 시왕사 사람들 중 너보다 강한 자는 없어! 세양은 사납지만 육체에 대한 욕망을 떨칠 수 없지. 하지만 넌 항상 유물을 제압하고 끈기를 유지하며 시왕을 38년 동안 섬겼어. 넌 훌륭한 판관이니 자신감을 가져.
그 점에서는 어떤 판관도 널 뛰어넘을 수 없어. 유물에 제압하다니요. 전 우리도 제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친구예요. 타타타! 난 한입거리 따위랑 친구 안 해! 꼬리님! 우리 같은 조각들은 요원의 힘을 잃은 지 오래야 꼬마 아가씨라도 쉽게 제압될 수 있으니 센 척 그만해! 넌 조용히 해! 위험이 강력하긴 하지만 여러 조각으로 쪼갤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야. 판관 어르신! 훌륭한 계획이야. 그렇다면 나도 좋은 수가 있지. 일단 넓은 곳으로 가자. 저기 연락점 어때? 같이. 하지만 세양은 숙주로부터 감염된 감정과 욕망이 제각각 달라서 서로 융합되기를 꺼렸어. 마치 머릿속에 여러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항상 싸웠지. 강한 세양이 약한 세양을 삼켜서 잠시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유언이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애염처럼. 하지만 이런 균형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쉽게 깨지게 돼. 유언이 장군과 싸운 뒤 우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애염의 분열을 유도하죠? 괜찮은 생각 같군. 애염이 분열돼 힘이 약해졌을 때 시황사가 법기로 그의 조각을 하나씩 봉인하면 되겠어. 그런데 왜 동족을 배신하려는 거지? 왜 널 진압한 선주를 돕는 거야? 왜냐고? 세양이 하는 일에 이유가 꼭 있어야 해? 애염에게 삼켜지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무식하게 힘만 센 저 녀석이 싫어서일 수도 있고, 장군과 겨뤄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또 시황사에게 자유를 약속받고 싶어서 할 수도 있지. 시황사 판관은 약속을 지켜. 목전의 위기가 해결된다면 시황에겐 이 자유를 요청해볼게.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 아휴, 고지식하긴. 그럼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대신 약속은 지켜야 해, 인형님. 나와 애염은 용광로 동기라서 서로를 잘 알아. 애염은 강하지만 어린애처럼 유치해. 승부에 굉장히 집착하지. 단 세 마디로 자멸하게 할 수 있어. 이봐, 네 몸 조금만 더 빌릴게. 애염! 장군과 결투하긴 이르지. 나와 먼저 붙어보는 게 어때? 후연? 니까지 깨 나랑 붙어보겠다고? 이미 정원을 내 진지로 만들고 시황사의 졸개들을 내 꽃부가치로 뒀어. 장군만 나타나면 서륙전을 치를 수 있는데 왜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거지? 그 오합지졸로 뭘 하겠다는 건데? 어중이 떠중이들 뿐인데. 누구와 달리 나에겐 비장의 말이 있지. 펜틸리아를 쫓아낸 비장의 말! 펜틸리아? 펜틸리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그 비장의 말 나도 갖고 싶어! 명관을 보내도 좋아. 내가 빙의한 이 무명객을 물리칠 수 있다면 기꺼이 너에게 먹혀서 장군과 싸울 때 힘을 보탤게. 어때? 좋아! 내 장기 말들과 널 잡으러 간다! 으이그, 그 말은 명관들이 전멸했다는 거잖아. 으음, 무슨 놈들. 그 말인 즉슨 동료들과 싸워야 한다는 건가요? 인형에게도 동정심이 있어? 다들 애엄을 쓰러뜨리고 싶지 않나 봐? 세영한테는 이건 그냥 거래야. 동족이든 동료든 이길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 마음을 굳게 먹고 애엄의 꼭두각시들
즉 너희 동료들과 싸워보자고. 너희 둘에게 줄 게 있어. 이쪽으로 와. 너희들 에엄과 싸우기 전에 이걸 받아. 공조사에서 만든 법기 장월박이야. 시황사가 세양을 가두기 위해 약간 손 좀 봤어. 에엄의 꼭두각시와 싸운 후에는 반드시 이 안에 세양들을 가둬야 한다는 걸 명심해. 그리고 곽향은 판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이 부족해. 또 에엄의 집에 든 명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줘. 꼬리님, 이제 위험한 적들과 싸워야 하니 저한테도 힘을 보태주세요. 오, 네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제법인데. 다리만 벌벌 떨지 않았다면 믿을 뻔했어. 무척해줘요. 저도 용기를 낸 거란 말이에요. 황관이나 돼서 도움은커녕 음향기님 뒤에 숨기만 했잖아요. 서리님이 세양이 빙의된 사람은 두 번 빙의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얼씨구! 띄워주니 풍선이 된 기분인걸! 더 기다릴 것도 없지! 얼른 가자! 곽현, 내 몸이 기계란 걸 알지만 그래도 좀 두려워. 서리님도 두려우세요? 생명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요물과 마주하니 다시는 동생과 함께 일할 수 없을까봐 두렵네. 두 분조차 두렵다고 하시니 오히려 안심이 되네요. 가지. 나는 너희와 흩어져서 에엄의 빙의된 꼭두각시를 제거할 거야. 멍청한 세양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장월박으로 세양을 모두 제압하자고. 속형각사진을 사용하는 건가요? 임무가 끝나면 청구대에서 합류해 속형각사진 중심부에서 법진을 작동할 거야. 네. 자신을 분열시키려는 걸까요? 강할수록 상대를 쉽게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어서 반대로 약한 편이 생존에 유리할 때도 있어. 시원해요. 뒤엎을 수 없어. 저건 도와주세요, 꼬리님. 방금 그 폐기는 어디로 갔어? 에엄의 일부가 호리병에 봉인되었어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꺼내. 주문 기억하지? 인간의 목표의 병사들이여, 내 뼈를 따르라. 내가 부적 하나면 모든 환란이 사라집니다. 무쳐라! 조종하는 명관들을 모두 쓰러뜨렸어. 힘 조절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군. 임무는 어떻게 됐지? 네, 애염의 조각들은 거의 봉인됐어요. 이제 장월박에 흡수된 조각을 속형각사진에 봉인할 차례군. 애염의 힘이 제거되면 더 이상 유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야. 예쁜 호리병이네요. 이게 선주의 법보인가요? 개네빈 씨, 조심하세요. 법진에 가까이 가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괴 퇴치 도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곽향, 가까이 못 오게 해. 수집해줘서 고마워. 네 몸을 떠나겠다고 했잖아. 장기말 좋아. 나도 약속을 지키지. 빨리 들어간다. 안 돼. 나쁜 녀석이 다른 세양의 힘을 집어넣기. 않겠어요. 준비한 것들로 여러분을 응원할게. 대신 통계 잠든 용을 깨웠어. 장룡의 정화. 하늘의 노했군. 용을 깨웠어. 장룡의 정화. 꽤나 까다로운 녀석이네. 다들 괜찮아요? 상당한 세양을 모았군. 조금씩 약화시키다간 죽을 각오로 싸워도 승산이 없을 거야. 승산이 없는 건 아니야, 인형아. 세양은 융합할 때 균형이 깨지기 쉽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곽향? 하지만... 뭘 망설여? 이 몸이 없으면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
왜? 이 장기 말들은 재미없어. 너희들도 합류하지 그래? 내게 충성되시지! 죽을 것 같은 게 불쌍했구나! 쓸모없는 자식!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냐! 지금은 어떻게 해도 안 죽으며! 넌 아직! 아직 이 몸이 있잖아! 잘 있어라! 왓캉! 않겠어요. 만물은 본디 인간의 몫이다. 참된 용을 깨웠어. 창룡의 정화. 진지한 것들로 여러분을 일신 동계. 너 당장 나가. 무리한. 나도 흡수해보지 그래! 미쳤어? 왜 인간을 돕는 거야? 왜냐고? 이유가 필요해! 굳이 이유를 찾자면 장깨만 가득한 멍청이 같은 네가 싫거든! 오링님의 노력이 허사가 되게 할 순 없어! 내 병을 따르라! 무방 하늘의 노해 곧 일어나! 참된 용을 깨웠어. 창룡의 정화! 손님은 대접을 해드려야죠. 어려운 목도다. 어려운 목도다. 무척 보고 있어. 만물은 본 인간의 몫이다. 진지한 것들로 여러분 신통기. 속구치는 힘이 느껴져. 하늘이 노했군. 무서워. 잠든 용을 깨웠어. 창룡의 정화. 곽향은 어떻게 됐을까? 물어봐야겠어. 곽향에게 빙의했던 그 녀석이 사라진 것 같군. 곽향을 위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어. 관두지. 난 감정적 사고에 약하거든. 도와줘서 고마워, 무명계. 곧 시황사의 지원군이 올 테니 기네빈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기계 몸이라 교체하기 쉬우니 신경 쓰지 마. 네가 떠난 후 하나는 시황사로 집행 결과를 보고 있어. 지금은 지원군을 이끌고 오고 있어. 아니, 아직 살아있어. 내 휘하에 명관 동자까지 납치했지.
꽃의 정령으로서 세양은 죽지 않아. 시황사의 악귀 봉인 사적에 적힌 기록은 사실이었어. 이 녀석은 모았던 힘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살아있는 한 언젠가 위협이 되겠지. 다행히 시황사가 세양을 제압할 법기를 준비했어. 폐화가 된 정원에 진법을 설치해 세양을 봉인하려고 해. 선주는 고비를 넘기게 된 셈이지. 나머지는 시황사에 맡겨. 나도 좀 쉬어야겠어. 으아! 날 법진에 가둘 생각은 하지도 마! 망할 녀석, 이 망할 녀석들아. 우리, 너, 방관들, 언젠가는 너희를 갈게갈게 찢어버리겠어. 뼈를 으스러뜨리고 힘을 모조리 빨아들여서 가래처럼 뱉어주마. 벌써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인간은 세양만큼이나 악랄해. 아이, 옛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한 명관이야. 내가 여기 갇혀있는 한 이 아이를 떠나는 일은 없을걸? 당관들이 이 육체에 부적을 붙이든 부적을 태운 물에 붙든 상관없어. 시황사가 부활을 구하고 싶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지. 할 수 있는 건 많아, 장기말. 난 영원히 존재할 거거든. 난 연맹이 결성되기 전부터 존재했어. 연맹이 사라진 후에도 무수한 엠버기원을 살아갈 거야. 인간들이 방심할 때까지, 유언의 법진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시간과 기회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응,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유언에 있는 우리 말고도 창조 용광로가 부서졌을 때 탈출한 세양이 더 있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또 나부에 어떤 바람을 일으키려나? 시황사가 또 얼마나 허둥댈지 기대돼. 우리님, 전 판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쓸모가 있더라면 우리님이 희생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우리님 때문에 힘든 일을 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 수없이 생각했는데 막상 가버리니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요. 전 역시 못난이에요. 그렇게 바라던 상황이 이루어졌는데도 기쁘지가 않네요. 서리님이 세양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했으니 꼬리님은 어딘가에 있겠죠? 무명객님, 걱정 마세요. 향이 괜찮아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임무에 집중해야겠어요. 참, 시황사가 케네빈 씨의 친구 소상 씨에게 연락했어요. 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소상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겠어요? 이야기는 의원에서 네빈이에게 들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유언에 있었으면 여러분을 도왔을 텐데 네빈이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참, 네빈이는 걱정 마세요. 병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래니까 아마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전 다시 의원에 가보려고요. 그럼 나중에 봬요.